병원에서 교명이 받아가고 있었다면 병원비 영수증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. 3위 예약금 청구. 그 요즘 일부 대학병원의 이야기인데요. 예약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 예약자들한테 치료받기 전에 예약금을 미리 청구해서, 그래서 그 예약금을 예치를 시키면 그러면 우선권으로다가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아파트도 아니고 그 무슨 아파트? 그렇죠. 아니고. 그래서 이제 예약금을 내고 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그 날 가지 못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예약금 자체는 또 명승권 전문가님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?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이후로 예약하는 부분에서는 예약금 그런 얘기를 안 해요. 일단 예약은 해줍니다. 근데 이제 한 달 안에 2주나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예약금을 받습니다. 근데 받는다는 게 강제가 아니고요. 그걸 권유를 하죠. 미리 진료비를 내는 거죠. 그러나 뭐 나중에 내겠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몰아서 할 수도 있다고 이게 병원 입장을 조금 옹호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예약해놓고 그냥 전화도 없이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이자도 이자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약속을 잘 지키라. 예약금을 내고서 예약금을 냈어요. 그런데 당일날 진료 당일날 정말 증명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사고가 있어요. 그래도 못 받습니다. 아니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. 그거는 증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 만약에 못 오신 분들은 또 문자를 다 돌린다고 합니다. 네. 인철 변호사님 네.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네. 법적으로는 당연히 예약금을 냈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병원에 못 간 경우 예약금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약금보다 더 큰 문제는 선납 진료비입니다. 특히 이제 1차 뭐 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회 무슨 뭐 시술 같은 거 받을 경우에 미리 이제 진료비를 내야. 아, 맞아. 그런 거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죠. 근데 부득이하게 네. 만약에 못 가겠다 아니면 반밖에 못 했다 그러면 반환을 요구하는데 병원들이 또 반환 안 하는 곳이 많아요. 정말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계약서에 예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선납 진료비를 언제 환불한다든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불하셔야 돼요. 그래요.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형 사립병원의 경우에요. 여기는 국립이고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한번 두통이 너무 심해서 MRI랑 다 촬영을 하는데 한 달 후에 촬영하기로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일반 좀 정직한 병원은 아 지금 결제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치료 후 결제하시겠습니까? 얘기를 해줘요.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미리 결제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거기서 아픈 사람이 결제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거는 미리가 아니라 나중에도 되는데 그러면 한 달 후에 내가 만약에 50만 원에 뭐 MRI 비용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이자만 하더라도 충분한 게 저 한 명이 아니잖아요.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미리 돈을 받아갖고 그것만 은행 이자를 하루만 굶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. 이런 건 빨리 개선돼요. 약간 이렇게 딱 봤을 때 네. 안 낼 것 같은 사람한테는 미리 좀 그런 건 아니겠죠. 그런 건 아니겠죠. 예. 저는 병원에서 예약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. 아 그래요? 예. 지금 대학병원 보면 정말 시내 요지에 20층, 30층짜리까지 막 건물 짓고 병원 망한 곳도 없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환자가 내가 진료를 받고 나를 살려줬는데 그거 진료비 안 낼 사람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호불호 다 받고 있는데 저거 예약금 예치해놨다가 안 오시면 돌려주겠습니다. 그거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사실 아니, 우리 저는요 이거는 반대 의견인 게 저는 의사는 아니고 병원 관계자도 아니지만 중환자들은 꼬박꼬박 일주일 뒤에 오라거나 한 달 뒤에 오라거나 보름 뒤에 오라거나 가야 돼. 근데 일반 분들이 그 담당 의사쌤한테 예약만 막 해놔요. 그렇고 어느 날 우리는 정작 그날 가야 될 시간을 못 빼요. 정말 중환자인데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손해 안 보려면 우리 권영찬 씨처럼 꼼꼼하게 재테크에 대한 손해보지 않는 걸 찾아서 하는 자기의 주의가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편리한 사람은 사실 많아졌어요. 2위 유료 입퇴원 확인서. 이게 지금 사실 딱 보고 금방 와닿지는 않거든요. 네. 어떤 거예요? 노동 전문가님. 저기 어르신들 뭐 많은 병원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. 요즘 누구나 실버보험 또 혹은 실비보험 또 실비 실손보험 많이들 들어있죠. 그래서 그 병원에 가셔갖고 그 보험금을 타내려면 결국은 입퇴원 확인서 혹은 또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입퇴원 확인서 자체는 진단서와는 틀리게 병명이 적혀있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병명 자체가 적혀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만원 혹은 그 이상 3만 원
이 사이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요청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병역 확인서 자체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기 무료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또 몇천 원씩 받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. 아, 그러니까 보험 사용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는군요. 그거는 이제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글쎄요, 그건 뭐 제도 자체가 일단은 유료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퇴원 확인서 문제는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. 그게 아마 천 원부터 해서 뭐 3천 원, 5천 원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박경호 전문가님 입장에서.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. 사실은요. 그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서류 발급하는 비용을 전부 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. 병원에서 따로 끊을 필요가 없겠죠. 깔끔하네.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천이 돼야 된다.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, 그러면? 병원이 진단서는 병원이 제가 볼때 그거를 만 원씩 받지 말고 그냥 복사비 20원 정도만 받으면 그렇죠 그렇죠, 그렇죠. 그 정도만 받으면 되잖아요. 사실 금융기관에서도 관공서나 이런 것 때문에 잔고증명서 항상 발급해드리거든요. 근데 개인한테 부과시키는 비용은 전혀 없어요. 그런 저는, 부분들은 좀 걱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.